어제는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한국인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를 기념해 목포 사막도에는 기념관이 건립돼 있는데요. 단순한 교육 전시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재정 자립이 시급합니다. 심광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15년 전 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 현장인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을 그대로 재현한 공간입니다. 수상 수락 연설을 하는 대통령의 모습이 영상을 통해 방문객을 맞습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교육 전시장으로 활용되는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 방문객은 연간 13만 명에 달합니다. 여기 이곳을 오니까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고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년부터 자유학기제가 시작되면 중학생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될 예정입니다. 초, 중, 고, 대학생은 물론 일반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입니다. 성인뿐 아니라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김대중 정신을 널리 전파하는 데 중점을 두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획과 연구 기능은 서울의 김대중 도서관과 평화센터가 맡고 교육 전시는 목포기념관이 맡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김대중 노벨 평화상 기념관은 내년부터 무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관람객 수는 그만큼 늘 것으로 전망되지만 재원 마련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전남도와 목포시가 지원금을 늘려 매년 7억 2,600만 원을 오는 2020년까지 지원할 예정이지만 장기적으로 기금 확보가 시급합니다. 설립 당시 2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마련하겠다던 포부는 2년이 지났지만 겨우 2천만 원을 모금하는 데 머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광합니다.